아버지, 제가 그냥 이겨요. 와. 자존심이 팍 상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대결 들어갈게요. 안 되지, 게임이. 제가 이기죠. 안 되지?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먹갱이 아빠입니다. 먹갱이 남동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닌 저희 아빠와 그리고 제 남동생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주셨는데요. 먹갱이는 어디 가고 아빠랑 호갱이가 나왔느냐?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아빠랑 남동생이랑 예전에 약속했었던 그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와. 드디어 빅매치. 안 되지, 게임이. 제가 이기죠. 안 되지?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하죠. 보자 그래. 오늘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아빠와 호갱이의 대결을 할 건데 바로 종목은 짜장면 빨리 먹기입니다. 바로 이 메뉴는 아빠가 선정을 했고요. 우리 호갱이 의의 없나요? 뭐 제가 이 정도 핸디캡은 아빠는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제 은퇴하실 때 됐다. 은퇴가 있으신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이,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해야지.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 아,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 아, 빨리 대령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또 짜장면 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짜장면 들어오세요. 야, 그게 양이 적어 보인다. 아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짜장면이 세팅이 완료를 됐고요. 어때요? 냄새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근데 아들께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작아 보여요. 제께 더 커 보이고.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 그러면은 호갱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빠 짜장면 바꿔줄 의향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도 핸디캡이야 뭐. 아야야,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아야야야, 아야야야, 이쪽 거. 아니야, 이쪽 거 이쪽 거. 아, 이거 아닌데. 아, 쟤도 불속성이었네.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 불기 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각오와 의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무조건 이긴다. 저도 필요 없죠. 제가 핸디캡 줄게요. 10초. 오, 진짜? 오, 자신감. 10초? 10초 핸디캡 줄게. 아빠가 호갱이에게 10초 핸디캡을 준다고 합니다. 10초 알겠습니다. 정확히 10초 셀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짜장면을 먼저 비벼보도록 할까요? 아니요. 바로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합니다. 비비지도 않고요. 자, 정확히 타이머를 들었고 이제 호갱이에게 10초 먼저 빠르게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8, 7, 6, 5, 4, 3, 2, 1, 0. 와, 빠른데, 아빠? 아빠 진짜 빨라. 야, 호갱이 이거 뭐 하냐? 야, 상대도 안 되네. 야, 뭐 하는 거야, 호갱이? 아니, 아빠 벌써 상대도 없어. 와, 왜 몰라요? 아, 너무 순삭이야. 호갱이야, 씹지 마. 씹지 말라니까. 와, 대박. 야, 나도 깜짝 놀랐어. 이제 언니가 지겠다. 와, 이건 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니까. 와, 진짜. 와, 대박. 어머. 뭐하니? 아, 호갱이 전의상실 지금. 한 젓가락씩 먹어줄까? 아니. 10초 더 줄까?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먹갱도 못 이겨요. 아, 인정합니다. 이거 먹갱보다 너무 레벨이 높은데요? 아니,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호갱아, 씹지 말라니까? 끝났네. 아씨, 호갱이가 호갱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도 놀랐어. 변함없는 너의 모습에 놀랐을 거야. 맞아, 오늘도 열심히 씹는구나. 지금 뭐 한 거지? 토스 한 건가요?
까다롭구만. 목행아 너도 버리는 카드야 여전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제가 당당 건데 먹갱도 진짜 못 이겨요.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면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갈수록 쭉쭉 느려져. 아니 봐주고 있는 거잖아.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바로 이어서 두 개 갈까? 양양치니? 왜 아빠 맨날 많이 먹을 수 있다며? 어? 와. 바로 이어서 두 개 갈까? 나 이렇게 게임이 안 될 줄 몰랐어. 대충 났어. 너가 몇 다 다음이야. 몇 다 버리는 카드고, 너는 약간 좀 재활용 되는 카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집 3입니다. 이제 엄마 나와야 된다. 야, 다음엔 엄마랑 검증한다. 엄마 이겨. 나도 껴줘, 다시. 저 이제 식사하면 되죠? 와 진짜 이렇게까지 빨리 끝난다고? 아빠 다 드셨어. 분량이 안 나오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 원본 영상만 지금 14분이에요. 편집할 게 없는데? 아버지 좀 천천히 드셔야죠. 다음에는 내가 먹갱이한테 도전하려고. 너는 가뿐히 이겨야 도전하지. 아 근데 아빠 지금 먹는 거 보면은 충분히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난 아빠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이겨. 봤지? 그동안 아빠가 살살해서 그런 거지? 좋아 그러면은 다음에 나랑 하자. 나랑 짜장면 3개. 두 개로 해. 3개. 저 맛도 양으로 승부하자. 양이지 속도로 하자니까. 아니 명색이 그래도 조금 먹는 딸인데. 이게 바로 밑밥 간다고 하잖아. 세 개로 가야죠 세 개로. 여러분 두 개로 갑시다 그냥. 뭐 세 개까지 갑니까? 속도전인데. 오케이 두 개 콜. 다음에는 아빠랑 제가 두 개 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기면 용돈 드리는 건가? 아 당연하지. 용돈 팍팍 드리지. 오늘도 드리나? 아이 드려야지 승자에게만. 패자는 안 물어보면 한 게 없어. 아버지 아들 용돈 드려야 용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소스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야 이거 빨리. 하나 먹고 게임기 끝나면 재미없잖아. 이제 편해지고 싶어요. 응? 아직 남았어 아빠도. 저는 하나 먹으면 딱 이제 편해요 이게. 미안한데 너도 다 먹을 때까지 카메라 안 끌 거야. 절대 절대 내 먹방에서 남김은 없어. 먹갱 산수. 아 없어. 오늘은 안 돼요. 저번에 멱다한테 내줬으면서. 아안돼안 돼. 와 아빠 단무지도 다 드셨어. 아빠 홍일구 좀 먹어줘. 정량만 챙기지 나는 못해. 과식 불급. 아빠 나이 가지고 뭘 하더니 아유. 안심하다 안심해. 자 끝났습니다. 아유. 다운. 뭘 다운이야? 빨리 먹어. 아 진짜 빨리 먹어야 돼. 호갱이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그대로 한 그릇 나왔네요. 아유 맛있어 보인다. 아유. 잘 먹네. 집는 건 이만큼 집는데 먹는 거는 이만큼 먹어. 세모이만큼 먹어. 먹갱이 동생 맞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더라. 외모만 봐도 딱 부자 사이인데요. 누가 봐도 저희 부자예요. 머리가 틀린데. 아버지 빠지신 거고. 빠지신 거고 어떡해. 와, 이거... 와 이거 신체적 공격인데 이놈 무자스. 아 졸려. 진짜 졸린데. 저거를 그냥 후라룩 먹으면 되지 왜 저기서 또 끊는 거야. 아 속 터져. 아 눈물 없이 볼 수 없어. 삼켜 삼켜. 여러분은 지금 속 터지는 짜장면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편집자분이 편집해줄 거예요. 다 잘라야 돼. 네, 구이님도 이건 무리야. 배속 감아주세요.
소스 먹는 것도 느려. 나 같은 포기했다. 이미 포기했는데 포기를 안 받아줘요. 안 돼요. 음식은 음식을 남기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아 지친다. 다시는 제가 호갱이하고 촬영 안 할 거예요. 너무 지루해요. 나도 안 해. 아 나는 엄마가 궁금해. 내가 전투력 지정이야? 다음에 엄마랑 멱다랑 호갱이랑 셋이 가고 그 다음에 나랑 아빠랑 가야겠다. 엄마 멱다 호갱이는 한 그릇만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아빠랑 나랑 두 그릇 하고. 아빠 열받았다. 이제 먹어! 구이님도 편집하다 화낼 듯. 진짜 속 터져가지고 아 이럴 듯. 구이형은 이해해 줄 거야. 구이는 면 굉장히 빠르게 먹어. 맞아. 아빠 구이님이랑 한번 해보. 아 안 돼, 얼굴이 안 나오네. 아 얼굴 나오면 안 되지. 아 아까 그냥 한 그릇 거들어 줄 걸 잘못했네. 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진짜 힘들게 먹는다 힘들게 먹어. 아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빠와 호갱이의 짜장면 두 그릇 빨리 먹기 대결 바로 오늘의 승자는 저희 아빠입니다. 와 이거 뭐 경기 뭐 볼 것도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잽도 안 됐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저 아빠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우리 아빠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알고 깝죽깝죽대더니 제대로 혼났네 오늘. 자 우리 호갱이 오늘 아주 패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집에서 3위가 맞고. 아 또 정신 못 차렸다. 다음에 엄마 이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빠한테 지고 이제 엄마라도 잡아야겠다. 그래야 내 자존심이 회복되겠다. 저도 엄마는 궁금하긴 하니까 나중에 또 엄마랑 같이 한번 셋이 한번 해볼까? 메뉴 선택이 참 중요한데. 나중에는 엄마 그리고 호갱이 멱다 이렇게 셋이 한 판 하고 바로 아빠랑 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빅매치 이제 딱 서열순이 나오겠다 그지? 자 여러분 오늘의 승자는 아빠고요 우리 호갱이랑 아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